오래 앉아있습니다. 아, 풀이 안 나오면 계속 앉아있는 거. 엑셀 방송 한 200억 수익을 올렸다 기사 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더 많이 벌 텐데? 한 500억? 실례지만 그럼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거죠? 네, 국제 결혼 몽족분들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가장 많이 벌었을 때로 이야기해볼까요? 5억 8천이었는데 한 달에 5억 8천이요? 네네. 한 달?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바로 찍으시는 건가요? 네, 바로 시작입니다. 가수 정현욱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트리머 뽀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고 싶으셔서 출연하시게 되셨는지.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엑셀 방송이라고 해서 스트리머 분들 모아놓고 리액션도 하고 후원 받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네, 엑셀 방송 하면 떠오르는 게 펌앤더 지코님. 아, 그쵸 그쵸. 네, 방구상사 지코 형님께서 거의 초기에 하셨죠. 지금 여기가 살고 계신 집인가요? 네네네네. 스튜디오랑 같이 개인 방송도 하고 직원분들이랑 컨텐츠도 같이 찍고. 어려 보이시는데 실례지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6살 네입니다. 네. 집 구경 한번 시켜주실 수 있나요? 방송하는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래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를 방음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세팅한 데 얼마나 들었어요? 한 2천만 원. 2천만 원? 네네. 그 돈은 어디서 나셔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었는지. 제가 지금 방송이랑 이제 가수 생활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2016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0년 차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그런 폐업하는 PC방 중고 본체 사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개인 방송하고 행사 다니고 가수 활동하면서 엔터에 있다가 혼자서 차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수를 오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엑셀 방송으로 시작하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또 음악을 했던 사람인데 개인 방송 스트리머 분들이 음악 쪽은 되게 어려워요. 최근 방송 좀 흐름 자체가 이제 개인 방송만 하면은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을 좀 따라가다가 보니까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을 해야 되나? 아, 메이크업도 직접 여기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방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5시부터 시작하는데 네? 한 13명 정도 되거든요. 때방송 처음 보실 텐데 이제 역캠이라고 하죠. 남자 스트리머 분들도 많고 요리하는 친구, 춤추는 친구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럼 조금 이따가 네.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다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은 그럼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평일은 매일매일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줄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 네. 알게 된 사실인데 엑셀 방송 제일 상위에 있는 분이 연간 한 200억 수익을 올렸다 뭐 이런 기사 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더 많이 벌 텐데. 아마 그거는 그 수익일 거예요. 이제 환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 숲에서 이제 환전을 신청을 해야 돼요. 순수익이 아마 200억 정도일 것 같은데 환전 받기 전에는 한 500억?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등 스트리머가 뭐 일반 스트리머, 베스트 스트리머, 이제 파트너 스트리머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일반 BJ 40%를 떼요, 수수료를. 그리고 베스트 BJ는 30% 떼고 파트너 BJ라고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20%. 아, 그런 식으로 높은 등급일수록 수수료를 네네.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뽀현욱 스트리머 분께서는 그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파트너 가장 높은 노래하는 남자 중에는 뭐 숲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받기 조금 많이 어렵죠. 3년 전에 받았어요. 3년 전에? 네. 와, 축하드립니다. 3년 전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다가 방송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저는 전공이 음악이 아니었거든요. 체육 전공이었어요. 귀여운 외모에 체육 전공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매치가 안 되네요. 그리고 저는 졸업하기 전에 이제 전 취직을 했죠. 저 유아체육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유치원이랑 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애들 막 이제 운동시켜주는 강사를 하다가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너목보 알죠. 네. 엄청 유명하죠. 유치원에 간 뽀로로 이선희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영상인데 진짜 10년 전입니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저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할 때였어가지고 10년 전이니까 그렇죠. 네. 페북 세대죠. 네, 페북 세대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음악을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랑 싸워가지고 그래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하면서 나왔는데 개뿔이었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어머니랑 싸우고 네네. 나오셔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거네요. 그쵸. 엄마랑 안 싸웠으면 방송 데뷔를 못했겠죠. 지금은 안 싸우시나요? 아,
잦게 싸웁니다. 잦게. 네, 사랑 싸움.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막내 실장이고요. 들어온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신데 잘생겼죠? 되게 잘생겼어요. 아, 아닙니다. 방송도 그럼 같이 출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방송 출연하지 않습니다. 아, 서포트하는 역할 네.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컨셉인가요?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한 머리가 이제 예전에 지드래곤 크레용 때 개처 크레용 스타일. 개처 크레용 스타일. 지금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실례지만 그러면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거죠? 네. 그 혹시 뭐 여자친구? 아니요, 국제결혼 몽족분들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라오스로 한번 초대해 주신다면.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2개월 있으면 37이거든요. 이제 요즘에 조금 부모님의 압박들이 좀 생겨서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좀... 그래가지고 사실 인터뷰를 알게 됐거든요. 아, 그 국제결혼 보시면서? 네네네, 아... 보는데 몽족분들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네. 지금 살고 계신 집은 네. 매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전세고 이제 네. 이사 가요. 내년에는 새 집으로. 어, 이 차인가요? 네. 그 성공한 아빠들의 차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바꾼 거여가지고 차 그 욕심이 별로 없어서 원래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차 욕심이 근데 없다고 하셨는데 방송 시작하셨을 때 네. 처음부터 시청자들이 막 많이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가 어느 정도 됐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2, 30명? 김인호 님도 시작하셨을 아, 때 시청자 한 명, 두 명이었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많으셨네요. 시작은 제가 인호보다 그러면 첫 달 혹시 수익 기억나시나요? 한 20만 원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2, 30? 아, 첫 달에? 네. 지금은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매번 다른데 네. 가장 많이 벌었을 때로 이야기해볼까? 요 5억 8천이었는데 한 달에 5억 8천이요? 네네. 한 달? 네, 한 달에 5억 8천인데 근데 이제 시스템이 제 수익이 아니고 결과물 매출이 그렇게 나오고 나눠서 가져가는 거죠. 나눠서 가는 거? 예, 아. 네, 그걸 또 나눠서 가지고 월세 내고 이렇게 하면 5억 8천이라고 해도 뭐 1억 정도 나왔나? 1억 정도? 네, 한, 네 그때가 가장 컸을 때고 이제 뭐 한 3-4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 네네네네. 아, 3-4천도 사실 어마어마한 네. 액수인데 예전에 네. 유아체육 할 때 그때는 월급이 얼마였어요? 한 300, 400 정도 됐어요. 10배 정도 벌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지금? 그쵸. 가장 많이 번 달이 네. 1억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네네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수수료를 다 떼고도 그 정도가 남은 건가요? 그쵸, 수수료 떼고 멤버들 오. 정산해주고 하면은 이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스튜디오예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여기는 뭐 노래 연습하거나 네. 아니면 뭐 춤 연습하거나 뭐 리액션 같은 거 연습하거나 아. 이런 데를 만들어 놨고 이제 밥 먹으라고 밥도 사. 안녕. 지금부터 찍고 있다 얘들아. 누워 있어. 괜찮아. 이쪽은 아예 방송에 안 나오는 데여 가지고. 네.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이쪽은 스튜디오고. 혹시 뭐 이렇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네. 뭔가 특별하게 나는 이런 노력을 더 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진짜 안 쉬고 했던 것 같아요. 안 쉬고 정말 365일 내내 휴가 없이 계속 사람들 한 명 한 명 팬분들이랑 시청자분들 이렇게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엑셀 방송이라고 네. 하면 네. 제 수입원이 뭐 별풍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죠. 네. 그게 다예요. 이제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을 그냥 말 그대로 즐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네. 개인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자기 어필을 하기에도 사실 쉽지 않고 한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놀자 해서 뭐 경쟁을 붙이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카메라도 지금 스탠바이 중인 거죠? 그쵸,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 오늘은 뭐야, 밥? 오늘 타이센동 닭고기 우동하고 그리고 이제 계란밥. 안녕하세요. 프렌즈 소속 멘토 새끼라고 합니다. 예, 이제 국밥인데 이거. 그래서 이제 새끼입니다. 예. 방송하는 곳은? 이거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화면은 꺼놨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엄청 많아요. 방송 시작 누르면 여기 다 송출되는 네. 거예요? 그쵸, 다 나오는. 지금 보면 방송 장비 네. 조명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 스튜디오 꾸리는 데도 그렇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여태까지 해서 번 돈 네, 여기다 다 넣은 거죠. 그래서 사실 남은 수익이 없어요. 그만큼 벌었다고 해도 이렇게 다시 재투자하고 그쵸, 그냥 100% 재투자가 돼 있어서 스튜디오가 지금 네. 전 재산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게 재산이라서 그래서 정말 망하면 저는 이제 좀 이따가 뭐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되게 즐거워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트리머분을 네. 처음 만나봐서 그러는데 네네. 스트리머로서의 삶은 좀 어때요?
이렇게 좀 화려한 것 같은데 되게 공허하고 한 번씩 이렇게 현타도 많이 오고 그냥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감정 같은 게 좀 많이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 언제가 제일 공허해요? 이렇게 인사하고 딱 끝났을 때 새벽 1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거 딱 끝나고 그때 네. 엄청 공허하죠. 네, 그냥 좀 그렇습니다. 지금 크루원들 거의 다 모이신 거예요? 아직 좀 더 모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민낯이다. 보통 이렇게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나요? 네. 어떤 분이 제일 인기 많아요? 얘가. 제가 좀 맞나요? 제일 인기 있는 스트리머분이요? 뒤에서 인기가 제일 많아요. 혹시 뭐 보여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보여줄 수 있어요? 얼굴이요. 미쳤나? 네. 왜 그러지? 진짜 왜 그러지? 저는 뻔뻔해서 네. 뭐 재밌고 네. 잘생기고 뻔뻔하고 바로 그냥 저도 밥을 먹어야 돼서 식비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나가는 13분이서? 네, 다 합치면 식비는 그럼 어느 분이 부담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담은 없어요. 아 여기 있다. 엄마 이거 너무 싫어. 이거 옛날에 너무 정신 없으시죠? 사람이 많으니까. 네, 약간 공황장애 네. 오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아니 우리 실장님도 진짜 너무 리얼리티 추구하는 거 아니냐고. 여기 너무 너무 더러운데. 그대로 보여드려요. 네.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방송 시작이 지금 15분 남았는데 네. 다들 긴장하는 기색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오래 해가지고 멤버들이 그래도 한 6개월씩은 다 최소 1년 넘은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좀 약간 편안하게 하는 편이 일도 일인데 아무튼 서로 즐거워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엑셀 방송 월순도 이렇게 정산받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정산받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와, 1,000 이상 찍을 수 있는 뭐 비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솔직히 엑셀 방송은 운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그날 뭔가 저의 수익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도 늘 이제 후원해줄 수 없으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어필 한번 하시고 석시가문이라고 합니다. 네. 만점부 만사부. 엑셀 방송 다들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새벽 4시, 3시 이렇게 끝나니까 집 가면 막 새벽 6시, 7시니까 밤낮이 없어요. 그래서 더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허리 아파. 오래 앉아있습니다. 풀이 안 돼. 계속 앉아있는 거. 제가 8시간 동안 앉아있던 적 있습니다. 방송 지금 펴줘? 방송님 5시 4분 남았어? 네. 이제 곧 시작이네요. 네네. 4분 남았대. 애들 연습하고 있어. 아 이렇게? 이제 15분 있으면 카메라 화면으로 돌아가서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돼가지고 방송 대기 시간인 거네요? 그쵸 그쵸. 들어가자 들어가자.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현욱입니다. 오늘도 우리 포레즈 우리 크루 멤버들과 함께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방송한 지 2주년이 됐습니다. 김희영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또 유튜브 촬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터, 네, 저쪽에서 지금 일터뷰 여러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터뷰. 자, 우리 그리스 어서오세요. 소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튼 팀전이기 때문에 자, 6시 10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100만 개 뭐 한 1억씩 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직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시간 동안 800만 원. 빨개 벗고 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고 네. 탈색하는 그러고 있고 들으셨을 거예요. 엑셀 방송이 네. 돈 세탁 장소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저도 제의를 받아봤어요.